거기는 했어? 이렇게 나오고 안 하는 거. 그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했어. 일단 주워라. 이거 초등학교는 체육회 요즘도 하지? 했어? 뭐라고? 날짜라는 건데. 아 얘기. 이거 누구 답지야? 아까 이거 그 독해 답지 안 들고 간 사람이니? 수업권은 여기 킵돼 있는데? 모르겠다. 분상은 태국공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오늘의 진도는 분상아 너가 부르고 할까봐. 오늘 분상이지 얘들아? 네. 오케이. 그냥 피지 말고 다 풀고 펴라. 풀고 세척하고 펴라 지원아. 하하. 공채 펴야죠 그리고 아저씨. 개념 진도 나가잖아요 공채. 나갈까? 뭐해 분상하니? 라고 외치는 건 누구야? 뭐 분사가 왜? 뭐 어째서? 자, 문득 분사라고 하는 문법은 어떤 문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준동사. 그렇지, 다시 준동사에서 누구냐 시제 다시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분사라고 하는 건 어떤 문법적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 준동사라는 것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야 될 점, 준동사의 정의가 뭐였지? 그렇지, 신혜가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준동사 땡땡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거. 사실 준동사가 뭐였어?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거. 다시 한번 지금 대답설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입으로 외키는 게 제일 가장 빠른 빠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치? 다시 준동사가 뭐지?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거. 다시 준동사가 뭐라고?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거.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거.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는 건 또 그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분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 중에 누구였어? 갑자기 공책을 찾는다고 되었나? 왜? 아, 시제라고 쓰셨어요? 아까 설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갑자기 수업에 공책 궁 치셔서 놀랐잖아요? 자, 막내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분사의 분! 의미하는 게 뭐였지? 분! 그렇지, 나눌 분자 지원이 땡큐. 우리 왕적 시간에 쌤이 한번 언급했었어. 그지? 분사의 분이 의미하는 건 뭐야? 나누어 놓은 거야. 나눌 분. 그렇지. 뭐라고? 아, 나누어 놓았다 라는 뜻에서 분을 썼는데 무엇을 나눴어? 모양을 나눠 놓은 거야. 그래서 모양을 두 가지로 우리 분사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분사가 뭐 있었지?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 있었지? 아이랑 아이. 그렇지, 잘하셨어요. 동사의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양? ing와 pp라고 하는 모양이 있었어. 동사에 아우 지저분스럽게 안 나와요. 동사에서 ing를 붙여놓고. 쌤 그거 또 하면 안 돼? 그 뚜껑이 하나 가지고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자, 그래서 다시 자, 동사에 ing라는 모양을 붙이는 것과 한번 pp라는 모양인데 이 pp라는 모양은 사실상 동사 ed를 붙여준 모양과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 네. 자, 분사의 모양 몇 가지? 누구야? 분사의 모양 지금 두 개밖에 안 썼는데 세 개라고 이야기한 사람. 다시 분사의 모양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다시 분사의 모양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모양? ing와 pp였어. 다시 분사의 모양? ing와 pp. 자꾸 대답 소리 안 들리면 마스크 벗겨버릴 거예요. 봐봐, 지원이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딱 보이잖아. 마스크 없으니까. 그치 지원아? 예? 너 방금 ing와 pp 얘기해서 안 했어. 아, 복한 소리를 느꼈어 그 사이에? 입을 다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죠. 얘기합시다. 다시 분사의 모양 몇 가지? 두 가지 어떤 거 있어? ing와 pp 두 가지가 있었네. ing의 이름이 뭐였지? 무슨 분사? 동사 분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 그 다음 pp는? 과거 분사.
거라고 했었는데 이 모양 때문에 이걸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 무엇을 착각해? 자, 이 분사라고 하면은 실질적 동사라고 취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현재 시제, 과거 시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자, 마치 현재 시제, 과거 시제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시제와 관련이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저 모양을 보고 바로 얘 현재 시제야, 얘 과거 시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모양 자체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 앞으로는 용어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용어로 나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지? 됐어? 다시 분사는 현재 분사, 현재 시제랑 관련이 없다. 다시 문장으로 니네가 말해볼게요. 무엇은? 현재 분사는 무엇과? 현재 시제와 관련이 없다. 그렇지. 다시 한번 문장으로 니네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준비 시작. 현재 시제와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없다. 그렇지. 다시 시작. 현재 분사는 현재 시제와 관련이 없다. 그럼 과거도 얘기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그렇지. 다시 시작. 그렇지. 필사적으로 나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가 있어. 다시 한번 시작. 누구야? 과거 시제부터 얘기를 한번. 다시 시작. 과거 분사는 과거 시제와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자기 목소리가 최소한 어디에는 들려야 되더라? 자기 귀에 들려야 되는데 선생님 귀에 지금 청명하게 잘 들리는 건 약간 이쪽이 신혜랑 그 다음에 태연이 목소리 약간 들린 것 같고 효주 이게 했지? 했는데 약간 목소리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 민혁이도 앉아서 이러고는 계신데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럼 네가 이렇게 한 거지? 하고 있는 건지 네가 알아 몰라? 그래. 그럼 누군가는 되게 명확하게 내가 헷갈리더라도 현재 시제는 현재 아닌데 현재 분사는 현재 시제와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앉아가지고 애들이 막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러다가 끝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어볼게요. 여튼 대답 소리는 어디에 들리게? 내 귀에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입이 익히세요. 독해보다 더 쉬운 게 문법이야 얘들아. 응, 사실 수준이 올라갈수록 제일 쉬워지는 영역은 문법이야. 얘는 너무 명확해서 너무 쉬워. 얘는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익히고 그 문장에 바로 적용만 하면 돼서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독해를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도 독해를 정말 잘하려면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많지, 구조화시켜야 되는 것도 많지, 한국어 능력도 필요하지, 거기에 다시 구문도 볼 수 있어야 되지,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지, 굉장히 알아야 되는 영역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막막한 영어 영역 중에 하나는 사실 문법이에요. 내가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익혀놓으시면 그 다음에 굉장히 효자처럼 다가오는 애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암기를 좀 반드시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질문. 그럼 분사는 모양을 두 개로 나눠놨다며. 왜? 나누어 놓았어. 그러니까 왜 나눴어? 현재랑 과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관련 없다니까? 내가 방금 열심히 얘기하고 진짜 열심히 얘기하지 않냐? 현재랑 과거랑 관련은 없다 그랬어. 그럼 얘네를 왜 나눴을까? ING는 이미 다 진행 중이고 PP는 완료되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시요. 자, fall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할 건데 falling이라고 하는 단어랑 fallen이라는 단어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 위에는 ing를 붙여준 거고 아래는 pp로 취급을 한 거지. 자, falling은 뒤에 leaves를 똑같이 붙여줄게요. leaves 뜻이 뭐지? 아, 나뭇잎이지. 나뭇잎, 나뭇잎, 이파리들 여러 가지 이파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fall이라는 동사에서 두 가지 모양으로 바뀌었더니 그 의미가 어떻게 됐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야. 의미가 달라졌어. 앞에 나와 있는 falling, ing를 붙였을 때 무슨 뜻이에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뭇잎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도 팔랑팔랑팔랑 나무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팔랑팔랑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들 있지. 그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럼 fallen leaves네. 떨어졌다. 그렇지. 떨어져 버리. 그럼 떨어지다라는 동작이 진행 중이야? 아니요. 그럼 떨어진 동작이? 완료됐어. 그렇지. 동작이 완료된 거야. 그럼 떨어지다라는 동작이 완료되면 어디에 있어 나뭇잎은? 바닥에. 바닥에 있는 거겠지. 다시. 떨어지다라는 동작이 끝났어.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 바닥에.
바닥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낙엽이 되는 거야. 바닥에 붙어있는, 이미 떨어져 버린, 바닥에 붙어있는 낙엽이 돼버린 거야. 그럼 다 똑같은 동사 뻔해서 시작을 했지만 얘 ing를 붙여느냐 혹은 ed를 붙여서 ppm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됐지? 완전히 달라졌지? 즉 내가 편하게 모양을 조금만 바꿔놨는데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방금 한 것과 같이 ing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럼 TP는? 완료돼. 그렇지, 완료되어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자, 이것만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자, ing랑 ppm도 상반된 의미, 각각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완료 시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완료 시제. 아, 완료 시제. 시제가 쓸 때 완료 시제. 만약에 지금 동사 문장 쓸 건데 완료 시제를 써,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 완료 시제? 그렇지, 그렇지.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누구 플러스 누구였어? 해브에다가 PP를 붙여준 거였지. 그 다음에 진행 시제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그 비동사에다가 VING라고 썼었지. 됐어? 자, 그러면 주의할 점. ING는 기본적으로 진행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ING 혼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못했으니까 누가 튀어나왔어? 비동사가 조동사로 튀어나온 거지. ING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럼 이미 ING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진행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진행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비동사를 붙여서 우리가 진행 시대로 취급을 해준 거야. 됐어? 그럼 똑같이 have pp에서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누구였어? pp가 담고 있었지. pp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야. have라는 조동사랑 함께 쓰여서 완료 시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누구더군? pp가 이미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동사의 모양을 쓸 건데 누군가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 역할하는 거 뭐 있었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뭐라고? 수동태라고 했지? 나 수검태라고 들어가서 수검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동태 얘기하셨죠? 네. 아유, 맞죠? 아, 약간 이상한데? 다시. 수거 표현이 수거 표현이었어? 나는 방금 수동태라고 처음에 들었다가 다시 들었는데 뭔가 수상한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수검태라서 수검태, 수동태를 말하고 싶은 거겠지? 라고 해서 맞았다고 일단 표현을 해봤다. 그럼 수동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였지? 얘도 막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야? PP에 이미 수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PP 혼자서 묶은 게 아니라 비동사랑 합쳐지면 수동태로 써질 수가 있었지? 그 이유는 PP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수동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럼 ING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 반대되는? 능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지원아, 글씨를 좀 더 크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글씨 알아보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원이랑 진우랑 글씨체로 양대산맥인 거 아시죠? 두 분? 약간 승우까지 해서 삼총사 될 것 같아. 우리 봐, 삼총사. 글씨는 상호간의 약속이야. 내가 나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예대씨가 개판이면 집에 가서 가뜩이나 영어 하기 싫은데 집에 가서 공책 한 번 더 열어보고 싶겠어? 안 열어보고 싶겠어? 니네가 니네 글씨 본데 아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책을 열어보고 싶을까? 당연히 싫어지겠지.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잘. 예쁘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예쁘게 쓰는 거야.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에 가서 공부하기 싫을 수 있지만 글씨라도 예쁘게 쓰고 공식적이라도 예쁘게 해놓으시면 눈이 천천히 바뀌는 우리 신의 눈 크게 떠볼까? 그렇지, 더 크게 떠볼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시원이가 눈 크게 떠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글씨 예쁘게 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글씨 예쁘게 쓰려고 노력 자꾸 하셔야 돼요, 알겠지? 눈을 크게 떠볼까, 얘들아? 눈을 크게! 눈이 예뻐! 그게 최선이니까? 아니, 눈이 그렇게 원래 작았어요? 아니네, 민혁이 눈 안 작았는데? 민혁아, 눈 크게 떠볼까? 더 크게 떠볼까? 싫어요. 뭐야? 자, 그럼 이제 분사 이제 나가보도록 하자. 1번 모양이었고, 그럼 분사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는 어디에
있는 문법? 준동사에 포함돼 있지. 그러면 동사의 모양이 지금 ing를 붙여주거나 pp라는 식으로 ed를 붙여주는 식으로 모양을 바꿔준 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그치? 어, 그럼 저렇게 모양을 바꿔준 건 알겠는데 그럼 얘는 어떤 품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 역할을 할 수 있었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했어. 그럼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했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동사 누구야? 동사가 동사 모양 바꿔가지고 동사 역할 못한다 그랬잖아. 다시 해. 자 그러면 동사의 모양을 바꿨더니 이번에 분사는 무슨 분사 역할을 해? 형용사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품사와 해서 자 그러면 분사의 품사는 무엇이다? 아, 형용사로 지급을 해서 형용사적 문법이 나오시게 될 거고요. 해석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뭐뭐 하네? 뭐뭐 할이라는 해석이 좀 같이 나오실 수가 있겠죠. 됐어? 어, 보통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이라는 해석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품사가 형용사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역할도 알 수가 있겠지. 역할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지요. 첫 번째는 명사 수식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형용사니까 또 보호. 그래, 보호 역할도 할 수가 있겠다. 되셨어요? 자 그럼 3-1로 넘어가서 명사 수식과 관련된 걸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까? 자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어디서 꾸며줘? 앞뒤. 그렇지, 태연이 맞았어. 다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어디서 꾸며줘? 앞뒤 다 가능해. 앞에서 꾸며주는 놈도 있고 뒤에서 꾸며주는 놈도 있어. 그럼 내 맘대로. 너 못생겼으니까 뒤로 가. 넌 좀 귀엽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럼 규칙이 있겠지. 어떤 경우에 앞이었어? 그렇지. 한 단어 가벼운 거 맞아. 가볍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한 단어였던 거지. 그럼 뒤에서 꾸며주는 거. 두 단어 이상. 즉 명사가 무거워진 거야. 가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눈이 감기는 우리 지우를 그려봅시다. 자 지우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지우가 앞머리 이만큼이나 길러온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 앞머리를 지우의 앞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제 지우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럼 지우 이거 알아볼 수 있어 없어?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뭘 샀어? 핀을 샀어. 이제 지우가 핀을 사가지고 핀을 달 거야. 그럼 지금 눈이 반쯤 감겨서 눈을 크게 떠볼까? 그렇지! 그래서 핀을 달 거야. 근데 이렇게 새까만 핀은 뒤통수에 달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잖아. 그럼 얘 어디 달아줘야 돼? 앞에 달아줘야겠지. 지우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머리를 잘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핀을 이렇게 해서 예쁘게 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머리를 넘겨준 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지우가 그 앞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엄청 많이 길렀어. 이제 엄청 길렀는데 어느 날에 가서 샀더니 이마다 왕핀을 사온 거야. 엄청나 엄청나. 그랬을 때 지우가 이 왕핀을 앞에다가 달아버리면 지우 얼굴이 안 보이겠지. 그럼 얘가 어디다 달아줘야 돼? 그렇지. 얘는 지우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머리를 뒤로 옮겨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너 왕핀 달았어! 쫙 보일 수가 있겠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핀을 비유한 게 바로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작은 거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우가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명사가 나와있는데 그 핀에 해당하는 건 그러면 형용사가 될 거고요. 형용사가 작다라는 건 한 단어라는 거겠지. 자, 작았을 때는 앞에서 꾸며줘도 명사가 잘 돋보여요. 아, 명사가 예쁘게 잘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꾸며줘야 돼? 그렇지. 뒤에서 꾸며주셔야 되는 규칙이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가봅시다. 똑같은 명사 A baby. 애기를 데려왔어요. 애기는 애기인데 어떤 애기예요? 예쁜. 자고 있는 애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애가 잔다 라는 표현 말고 이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 자고 있는 아기라고 표현을 써줄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sleep이라는 단어에다 뭘 붙여주면 돼? 동사였잖아. 그치? 동사에다 뭘 붙여주면 돼? 동명사. 동명사요? 어? 아, 투부정사요. 투부정사요? 아니에요. 자고 있는? 는? 그렇지. 그럼 ing 분사로 바꿔주시면 되지. 우리 지금 분사 배우고 있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써줄 수 있어? 어? sleeping? sleeping
너 자고 있니? 아니다. 그럼 쓰레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어버렸더니 한장원짜리가 되버렸지. 그러니까 명사를 어디에서 끝내주면 돼? 앞에서 끝내주면 돼요. 됐어. 자, 근데 이 표현 말고 뭘 쓸 거냐? 방에서 자고 있는 애기야. 그럼 이번에는 그냥 sleep이 아니라 어디겠어? sleep in the room 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한 단어지? 네. 그 방에서 자고 있는 아기 이 단어를 써줄 건데 sleep이 아니라 원래 sleep이죠? sleep in the room 이라고 하는 이제 덩어리를 써줄 건데 그럼 애기를 꾸며줄 거야. 그럼 sleep에다 물 붙여주면 돼? 애기의 품사가 뭐지? 아기? a baby? 명사지. 그럼 명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꾸며주고 있는 AM 구조겠지. 되셨어요? 됐어요, 됐어요. 되셨어요? 어, 그러면 얘 슬립에다 뭘 붙여주면 돼? 아니요. ING를 붙여줄 건데 얘는 지금 한 단어야 아니야? 아니요. 한 단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뒤에서. 그렇지. 그럼 문장 어떻게 써줘? 그럼 단어 어떻게 써줘? Baby. Oh, baby. Sleeping in the room. 그렇지, 그렇죠. Baby. 그 다음에 sleeping in the room. 지우야, 이 표현, 이거 비, 그 선생님 비유해준 거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삐니 하나 작은 거일 때, 삐니 큰 거일 때, 이렇게 해서 두 단어 이상일 때 비유해서 이거 외워줄 수 있겠어, 없겠어? 해볼 수 있지? 삐니 작은 거일 때랑 큰 거일 때 구분해서 분명히 외우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a baby sleeping in the room, 덩어리가 꾸며주고 있는 거 주의를 해봅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쓰면 정말 애기한테 설명해 주듯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써보자. 있어 보이게. 또 써요? 응. 네. 얘를 좀 있어 보이게 쓰면 뭐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 자, 슬립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 자동사랑 타동사 차이가 뭐였는지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 자동사랑 타동사 차이가 뭐지?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쳐. 문장에 자기는 뭐야? 주어였겠지. 그래서 주어에게만 영향을 미쳐야 따라서 자동사는 뒤에 누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타동사는 뭐였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타인이 뭐야? 목적어였어. 즉 타인 타동사는 다시 말해서 뒤에 뭘 들고 다녀? 목적어를 들고 다녀. 그러면 자동사였을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였을 경우에는 목적어가 당연히 존재하겠지. 되셨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 아, 자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자동사 ing를 붙여서 얘가 한 단어인 확률이 있겠지. 그러면 명사 앞에서 꾸며줘, 뒤에서 꾸며줘? 앞에서. 근데 타동사는 무조건 뒤에 뭐가 붙어있어? 목적어가 따라 붙어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몇 단어 이상인데? 두 단어 이상이 되겠죠. 그럼 명사를 꾸며줄 때 어디서 꾸며줘? 그렇지. 타동사에다가 ing를 붙일 경우에는 뒤에 붙은 떨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셔야 된다. 근데 자동사라고 무조건 앞에서 아니었어. 방금처럼 뒤에 누가 붙어있을 경우? ADM, 부사적 소식어가 붙어있는 떨거지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사 덩어리도 뒤에서 꾸며줄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지? 졸래 뒤져요, 신네 지금. 너 어제 뭐 했냐? 안만 봐도 아닌데 지금 숙제 한 것 때문에 지금 돌리신 거 아닌데 지우도 어제 역대급으로 졸려, 그지? 어제 뭐 하셨어요? 아 너도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역대급으로 졸린 날이야? 목요일쯤 되면 좀 졸리긴 해요, 그지? 야 그래도 나 때랑 다르게 니네 금요일까지만 학교 가면 끝이잖아. 저는 토요일만 가죠. 그건 맞아. 토요일에 학교 가면 방학이 길거든. 여기 안 가면 되잖아요. 뭐 임마? 개게 말하는 거 봐라. 야, 토요일에 학교 갔으면 당연히 토요일 오후 시간대로 잡혀 있었겠지. 아... 바보냐? 보산보사야? 원숭이냐, 원숭이? 바보들 아니야, 이제. 앞만 봐도 약간 모질리들밖에 없는데, 우리 학원? 큰일 났다. 야, 그래서 자동차 타동사 가지고 명사 소식 앞에서 하는지 뒤에서 하는지 체크됐다, 특히. 네. 됐어, 됐어.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문법적 주의사항,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문법적 주의사항으로는 무엇이 나와요? 자, 꾸며주는 명사와 관계가 능동인지, 즉 동작을 하는 것인지, 수동 동작을 당하는 것인지 살펴주셔야 되고, 혹은 진행 중인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
완료되어 있는지의 관계를 이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되셨어요? 잠깐만요. 지호랑 효주 분사까지 진도 나가면 선생님 올려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야. 참고하세요. 알겠지? 근데 시옷선반으로 안 가고 경영선반으로 가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 옛날에 은서랑 다른 애들이 있는 반으로. 왜? 월세금으로 가요? 아니 월세금은 아니야. 여기랑 똑같은데 시옷선반 말고 거기 이렇게 TR반이 많아가 중1 TR반이 많아서 원투로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가 인원이 또 많은 편이라서 원이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글로 갈 수도 있어. 알겠지? 표정 왜 저래? 오! 너무 좋아요. 어, 여자쌤이야, 경현쌤. 알아요. 알아요? 경현쌤이랑 수업한 적 있나? 아니요. 나랑 밖에 한 적 없잖아, 뭐야. 거기 은서 있는 방. 얘도 몰라요? 아, 모르나? 은서, 아, 너랑 친구였지? 아, 미안하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너 뭐? 너는 같이 넘길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이에요, 계속? 뭐 같이 넘겨달라고? 네. 고민 좀 더 해볼게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수민이가 더 치고 나가고 있어. 수민이가 저에 있어요. 알지 얘들아? 저희 아니라고? 이미 써먹어버렸어. 이미 써먹어버렸다고? 너도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벌써부터 써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일단 아마 그걸 넘기게 되면 좀 더 고민 중인데 그럼 셋이 같이 넘어가면 수민이랑 태연이랑 좀 더 간 보고 12월 달에 넘기던지 좀 더 문법을 한번 수민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도 같이 여기 잔류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잔류.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 안돼. 아니 왜? 싫은 게 아니라 어 알아 어, 내가 싫어 나도 잘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응 나 이미 다 들어버렸어 응. 아니 여기까지 계산했어 다 드셨어요? 어, 그럼 요거 이제 정리 조금만 더 하고 꾸며주는 거랑 관련된 모양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일단은 그 교재 했다가 다시 필기로 넘어옵시다 뭐? 아니에요 뭐? 아닌데 뭐? 네? 혹시 여긴 아니지, 밖은 아니니까? 아, 자, ING가 나오고 지금 명사가 나와있을 때, 어, 지인 사람들, 야, 뭐 해? 뭐? 뭐? 불만이라도 있으신 거? 뭐 해, 뭐? 뭐? 아이고, 두고 보자. 자, 일단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그래서 ING 다음에 명사가 나와있는 구조일 텐데, 얘도 약간 모양이 이제 비교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또 ING 뒤에 명사가 있고, 두 번째도 ING 뒤에 명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동명사로 취급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분사로 취급을 할 거예요. 됐어? 동사에 ING 붙였을 때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얘를 동명사로 볼 거고, 하나는 얘를 분사로 볼 거예요. 그럼 각각의 의미가 똑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다르겠지. 됐어? 동명사로 봤을 때는 얘가 어떤 것이냐? 어, 명사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면 걔를 동명사로 볼 거고요. 뒤에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면 걔를 분사로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잖아, 그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슬리핑, 자꾸 나오는 슬리핑 계속 가봅시다. 자, A, 슬리핑. baby라고 하면 애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얘가? 자고 있는 애기겠지. 됐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해석이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석이 되겠지. 근데 애 명사의 용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 어떤 게 있냐? 어 sleeping bag이 있어요. 그럼 bag이 뭐야 bag? 침대. 침낭. 아니 백, 그냥 원래 백. 가방. 백은 가방이잖아. 근데 그럼 자고 있는 가방이야? 아니요. 자고 있는 가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아니요. 이거 안 되겠지. 왜 가방의 용도가 뭐야? 그 수식을 받는 명사인 명사 즉 가방. 이 용도가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 자기 위한 용도지. 뭐 슬리핑 백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 침낭. 그렇지. 됐어? 위안과 그래서? 신랑 이런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했지.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슬립에다가 아이인지를 붙인 모양은 똑같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모양 자체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똑같이 생겼지. 봐봐 이거 모양 봐봐. 동사에 똑같이 아이인지를 붙이고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건 똑같이 달라? 완전 똑같지. 근데 그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를 내고 싶겠지. 맞지. 헷갈리겠지.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를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엄청 내고 싶겠지. 니네가 헷갈리는 거 선생님들이 문제 내고 싶어 할까? 안 내고 싶어 할까? 당연히 내고 싶어 하겠지. 그럼 저 다음 달이나 아마 10월 달에 동기평가 또 있거든요. 그쯤에 그 동기평가에서 이거 문제로 당연히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쌤이? 안 내고 싶어. 당연히 내고 싶겠죠? 네, 그렇습니다. 쌤이 안 내고 싶어. 나 내고 싶어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개만 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있는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타동사가 하필이면 무슨 동사였냐? 감정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감정분사는 딱 봐도 뭐를 알려주는 거야?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겠지. 그럼 얘는 능동수동을 따지는 게 약간 힘든 애들인데 그럼 얘는 뭘 따져줘야 돼?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감정을 유발하고 있는 건지 즉 그 감정이 느끼도록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이끌어내고 있는 건지 자기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ing였을 때는 무슨 의미? 감정은? 느끼는 유발하는 걸 거고요. 네. 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그래서 우리 사람 그릴 때 눈 두 개 그리지. 눈 두 개 그려 안 그려? 누구 두 개 그릴 수 있지? 얘가 울어. 그럼 감정을 느끼는 걸 유발하는 거야. 감정 느끼는 거지. 이거 누구처럼 생겼어? 피피처럼 생겼지. 울 수 있어 없어? 울 수 있겠지. 다시 사람 눈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랑 비슷해? 피피랑 뭐야 비슷하지 않아? 그럼 감정을 느끼는 걸 유발하는 거야. 느끼는 거지. 그렇지. 다시 자 피피 사람 눈깔에다가 눈물을 조로로록 흘리고 있네요. 감정을 느끼는 걸까 유발하는 걸까? 느끼는 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 얼굴까지 그려놓고 와라. 여기까지 필기 다 됐어? 안 됐어? 다 되셨어요? 안 되셨어? 잠깐만요. 싫어. 잠깐만요. 싫어. 왜 이러니? 지영 싫네. 아, 이거 추에 문장하면 바로 나오네. 조졌네. 에헤이, 이러면 조진공기. 네. 아, 마음에 안 드네요. 뭐가 여기까지 있네. 미안하다, 뭐가 여기까지 뜨게. 네? 네? 원이었으면 좀 쉽게 나와가지고 좀 필기할 때 좀 적은디. 이게 추로 나와가지고 분사문까지 나와버려가지고 좀 필기할 것 같네. 네. 대신 오늘 푸드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만은 명작 안 되어 있는 거 다 힘들고 채점까지 다 해놔라, 제발. 미리미리. 알겠지? 영작책, 영작책! 아! 자, 그럼 3번은 이제 역할 중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 같고, 그럼 3-4라고 하면 무슨 역할? 보여, 보여는 뭐야? 보여죠? 예. 보여, 보여 역할을 줘서 보여라고 써버렸네요. 보여, 역할. 그럼 보여는 보여. 보여인데, 문장 속에서 보여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다시 문장 속 보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어. 무슨 보어? 그렇지, 또? 주격 보어겠지. 그렇지. 그냥 보어라고 우리가 쓰는 거 보통 무슨 보어야? 주격 보어인 거야. 그럼 다시 보어 역할은 SC라고 할 수 있는 거. 보통은 C라고 그냥 더 많이 써놓지. 얘는 뭐예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OC. 아니, OC는 그냥 OC라고 쓰죠. 그렇지. OC라고 할 수 있는 목적격 보어가 있더라. 그럼 주격 보어는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 그렇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이제 ing가 나올지 pp가 나올지 선택하시오. 요거겠지? 됐어?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수동 그 다음에 진행완료 따져주셔야 돼?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겠다. 됐어?
다음 목적격 보어는요? 그렇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럼 목적격 보었으니까 몇 형식? 5형식. 5형식. 5형식 어떻게 생겼지? SVOOC. 그렇지. OOC에 뭐 시간이 누가 들어간 거야? ING 슬래? PP 슬래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럼 누구와의 관계? 5랑 OC. 그렇지. 5랑 OC와의 관계를 살펴주셔야 되겠다. 둘의 관계를 잘 살펴주셔서 얘가 능동 일지 수종 일지를 살펴주셔야 돼요. 능동이 뭐였어? 자기가 한 유발. 그렇지, 동작을 하는 거였어. 그렇지, 동작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신혜에게 고백을 했어. 내가 신혜를 때렸어. 내가 신혜를 던졌어라고 하면 던져버렸어. 그러면 내가 신혜에게 영향을 줘버린 거지. 근데 그럼 이제 누구 입장에서 들어봐야 돼? 그렇지. 신의 입장에서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 그럼 목적어 할 땐 신의 입장으로 돌려 말하는 게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그래서 신의가 고백을 받았어. 신의가 선생님을 해서 때린 당한 것은 맞았어. 신의가 던져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개념들인 거구나. 수동이라는 개념이었다. 그 관계를 살펴주셔야 되겠다. 됐어? 네. 있어요. 필기는 일단은 교재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 신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긴 하는데 신혜야? 네? 아무튼 계속 80 넘자라. 한번 올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자,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예문에 나와 있는 거 가보자. 자, 현재문사, 과거문사, 그 얘기해 주자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 현재문사는 무슨 의미? 뭐야? 아까 했잖아. 현재문사 ING로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진행이나? 능동이었어. 완료가 have PP였잖아. PP였잖아. 이런 거냐? 자, 그 다음에 다시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 능동이나 진행. 다시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 능동 진행. 다시 현재 분사 어떤 의미? 능동 진행. 다시 현재 분사 어떤 의미? 능동 진행. 다시 현재 분사 어떤 의미? 능동 진행. 그렇지. 그다음 과거 분사 어떤 의미? 완료. 과거 시제 아니겠다. 다시 과거 분사 무슨 의미? 수동과 완료. 그럼 shocking news라고 나와 있는데 수직하는 거 명사 이 뉴스지. 그럼 shock 충격을 주다. 원래 충격을 주다라고 하는 타동사잖아요, 그지? 네. 누구누구에게 충격을 주다 이런 타동사인데 그럼 shocking ing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감정을 뭐한 거야? 받았어. 뉴스가 감정을 받았어? 느꼈어. 그래, 뉴스는 감정을 유발했어. 그럼 감정을 유발하는, 그러면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뉴스구나.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shock to people.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충격을 받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barking dog. 그럼 개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왈왈 거리고 짖고 있는 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아래는 fall이라는 동작이 어떻게 됐어? 완료가 돼서 아, 다 떨어져 버렸구나. Fallen leaves.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한 단어일 때는 명사에 어디에서 꾸며줘? 앞에서 꾸며줘요. 근데 재밌는 점, reaching in German, 독일어로 쓰여진 덩어리 전체가 지금 몇 단어야? 세 단어지. 그럼 몇 단어 이상이야?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서 꾸며줘? 그렇지, 이렇게 꾸며주셔야 되겠죠. 난 만나면 좋은 친구. 다 됐냐? 넘어가도 되냐? 네. 예. 자, 문사 역할을 안에 나와 있는 거, 아니, 명사 주식은 했고, 보호 역할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 역할 나와 있는 거, 보호 문사 빼주세요.
뭐라고 했냐고 그걸? 히 입어줄래? 자 가볼까? 추억? 줄리 그 다음 동사? 뭐? 지금 그럼 줄리가 뭐 하는 상태야? 노래 부르는 그렇지 노래 부르는 상태겠지 이거는 사실 예문이 적합 파트에 나와요 줄리 walked 무슨 뜻이에요? 줄리는 걸었어 뭐 하면서?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분사보다는 일반적 분사보다 분사 구문으로 봐야 돼서 여러분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고 일형식기의 분사가 나와서 유사보호의 형태로 쓰여요 뭐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니네가 실력이 정말 정말 잘하면 알반에서도 최상위 알반 실력 정도가 되면 완전 특급이 돼서 중1인데 중3 이상 고1, 고2 수준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성장을 하시면 들어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아유 벌써 태연이 눈이 약간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변했어 자 그 다음에 케이티 아 케이티 좋아 동사 케이티 그 다음에 헐칠 목적어 던 옷이 쉰 룩 그렇지 양말 그렇지 그만 헤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가 스스로 무언가 동작해? 머리가? 그렇지 되도록 머리가 다른 사람이 얘를 머리를 손질하도록 만든 거지 됐어? 그러면 케이티는 머리를 했어 라는 건데 머리가 무언가 동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머리가 다른 사람의 동작 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PP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아래 내려가시면 나 커맥북 얘가 뭐야? 저거 동사 boring 뭐겠지 그럼 커맥북은 뜻이 뭐지? 만화책이지. 만화책은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해야 되겠지. 얘가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만화책 스스로가 느껴? 아니지. 그럼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유발을 해주셔야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추억. 동사. Boring. 와, 그 다음에 with my word. 그럼 내가 bored, 지루하다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럼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ing, pp? 누구야 ing? 감정을 느낄 때, 내가 감정을 느낄 때 뭐였어? 아까 뭐 그랬어? pp, 사람 얼굴 그리지 않아서 pp 주르륵 눌고 있는 애? 그럼 감정을 느끼는 거일 때 누구 써야 돼? pp 써야 된다 해서 내가 감정을 느끼니까 boring이랑 bored 중에 뭐야? bored가 맞는 거예요. 됐지? 이거 다른 학원에서 만약에 ing 사람이고 pp는 사물이야 라고 배웠으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알겠죠? 사람도 감정 유발할 수 있어 없어? 감정 유발할 수 있잖아. 빡치 막 짜증을 되게 유발하는 애도 있고 지루하게 느끼게끔 막 유발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잖아 얘들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물로 절대 외워주면 안 되고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인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대상인지 감정을 느끼고 있는 대상인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네. 자, 문제 뭐 하는데? 네, 시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플러스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겹쳐져서 다 둘 다 설명해준 내용이에요, 그지? 구분부서 개발하시면서 하시고 설명 다 썼니? 설명까지 다 했으시네? 네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가봅시다. 쇼. 동사. 알라이트. 그 다음에 언뮤즈 스토리까지. 목적어겠지가 빈칸이 나와 있는데 스토리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 펜 들고 수업 들어라. 멍때리지 말고. 다시 스토리의 품사. 명사. 그럼 명사 꾸며줄 수 있는 품사. 형용사. 그럼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지. 됐어? 그럼 스토리라는 명사는 뜻이 뭐야?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난 단어를 봤더니 interest, 흥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흥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스토리가 흥미를 느껴야 스토리가 흥미를 유발해야. 흥미를 유발해야지. 사람이 그 감정을 느끼도록 유발해야겠지. 그럼 얘는 감정을 뭐 한다고?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감정 유발해. ING PP야? ING였어. PP 느끼는 걸 했어. 사람 얼굴. 그래서 몇 번? Big and interesting. 자,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쇼. 동사. 그렇지. 그 다음에 빈칸 나와있죠? 그 다음에 Anthony. ADM이겠지. 지금 나와있는 단어도 보니까 surpris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네. 자, 쌤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지금 뒤에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형용사 나와야 되겠지. 감각동사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 Surprising 하고 surprised 하고 둘 중에 누구? Surprised. 왜? 느끼는 누가? 그래서 네. 그지 주어가 여기는 지금 자리가 주격보호 자리였잖아요. 그치? 그럼 주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걸 유발하는 거야.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거겠지. 그럼 감정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뭐? PP 써야 된다 그랬죠. 누가 자꾸 반대로 하는 거야? 다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 뭐라 그랬어? PP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 Surprise. 됐어? 자, 그 다음 문제. 아, 공격 잘해, 나이. 주어. Man. Yeah, man이겠죠, that man. 그럼 여기서 대세 역할은? 그래, 그 남자. 그 남자지. 그럼 그에 해당하는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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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된. 아니야. 아, 그. 그. 어. 그. 대명사인데 무슨 대명사? 이. 대명사. 부정. 제기대명사. 어? 죄송. 아니. 죄송. 죄송 누구야? 뭐야 이거? 이. 제. 저. 그래! 그래! 제발! 다시! 이거 뭐야? 지시대명사. 이씨 진짜 뒤질라고. 이거 뭐야? 지시대명사. 다시 뭐야? 지시대명사. 아까 누구야? 죄송대명사. 누구야? 제사 누구야? 제사! 지시대명사.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사래. 제사. 다시 해. 이게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야. 됐지? 자, 그럼 that man 이라고 하는 게 뭐야? 주어였고 동사는? 이제 흔해. 이제 의문? 동사. 아니, 형, 아니 의문 형사. 의문 형용사 뒤에 뭐 나와야 돼? 얘는 뒤에 뭐 나와야 돼? 그래. 생각 안 하고 생각을 아는 거 일단 집어넣어 봐. 머리에 떠오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해. 의문 형용사 뒤에 명사 있어야 되잖아. 그럼 쟤 뭐야? 의대. 찍지 말고 생각하랬어. 의문 부사에 뭐 있었어? What? 올라가서 봐. 아, 지우가 비웃었어. 지우야! 너 그냥 여기 있어. 안 되겠다. 아니야. 뭐? 부. 부사! 미친놈아! 첫 번째. 아, 맞다. 바로. 두 번째. 아, 세 번째잖아. 부사.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뭐야? When? When? How? How? Why? Why?
ABMU. 그야. ABMU. 뭐야? ABMU. 민혁아. 네? ADM이 뭐야? 부사적 수식. 네, 부사적 수식인데 대명사가 언제부터 부사가 될 수 있었어? 아, 그랬어? 너 오늘 처음 가르쳤잖아. 이해. 야, 학교에 발표됐겠다. 대명사가 부사네. 짜잔. 생각 안 할래, 진짜? 자꾸 뇌 빼고 얘기하래. 너 자꾸 그 준행에 들어가니까 자꾸 뇌를 안 들고 다니고 순도 못 들고 다니시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아니요. 맨날 대답만 하네. 다시. 이거 대명사 달라서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 해? 그래, 주문법 역할 하는데 비동사 했으니까 뭐지? 목적어 누구야? 맨 처음부터 뭐하라 해서 그 다음 뭐하라 했는데요. 지금 뒤치실래요? 이러이 씨. 자 그러면 이 핑크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뭐야? AM. 아 AM. 목적을 아니 주어를 목적을 영상 끊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AM.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럼 예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잖아, 그치? 네. 얘가 손을 흔드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손을 흔들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럼 손을 흔들고 있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지가 지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럼 얘가 그냥 뭐 이렇게 팔랑팔랑 몸이 흔들리는 거냐? 아, 저 그게 쓴 게. 흔들다라고 했으면 그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럼 ING야, PP야? ING. 그니까 뭐야? 그리고 손을 흔드는 건 이렇게 흔드는 거겠냐? 미스터 이니까 뭐냐? 악수겠지 이것들아. 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줄. 아 이렇게 했지 반갑습니다. 내 말 흔듭니다. 지가 말이 행복해. 저도야. 김승 많아요? 몰라! 아, 문자 좀 하다가 잘릴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나 똥 싸고 있는 줄 알았네. 진짜 똥 싸러 오세요. 그치? 분사를?
부사절 분사 아니야 분사랑 부사랑 또 헷갈려 이제 이거 배우면 이제 또 다 나온다 부사 고어 분사 다 헷갈려 하는 놈도 나온다 기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헷갈려 오른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축축축축 해서 자 가볼게요 분사 고문이 뭐라고? 부사절을 부사로 취약한 그렇지 다시 뭐라고? 부사절을 부사로 취약한 그렇지 다시 뭐라고? 부사절을 부사로 취약한 다시 뭐라고? 부사절을 부사로 취약한 다시 뭐라고? 부사절을 부사로 취약한 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분사고문이랑 무엇을? 무엇으로? 그렇지 잘하셨어요 준비 시작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아니야 바로 똑바로 하세요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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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서 있을게요 나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저 꼭 외워와야 되더라 동명사가 뭐야? 아니 준동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듯이 저거는 꼭 알아야 돼 저거 고3 때까지 있어 문장에서 제일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분사구문이야 알겠지? 준비 시작 다시 더 힘차게 시작 이 모양만 뭔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원이 큰일 났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지금 니가 몇 명이야? 아홉 명이지? 나 몇 명이야? 한 명 니들 목소리가 커, 내 목소리가 커 어, 마이크 빼? 네 빼! 빼고 해! 빼고 해! 누구 목소리가 커! 저희요 뒤져! 야, 내 목소리보다 크게 해야 돼, 내가 내 목소리보다 다 같이 하니까 지금 앉아있는 인간이 아홉 명이냐 그랬는데 내 목소리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하려고 오는 거야 얘들아 더 멋진 나를 위해서 더 성장한 나를 위해서 영어 진짜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대상은 나예요 나야 그럼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외워 대답 소리 내 귀에 들리게 크게 준비 시작 조금 커졌어 좀 더 크게 배 힘 빡 준비! 시작!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부사구로 취약한 구문 좋아! 한 번 더! 준비! 시작!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부사구로 취약한 구문 다시 시작!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부사구로 취약한 구문 다시 시작!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부사구로 취약한 구문 외워줘야 돼요 역공 외워와 준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알겠지? 알겠냐 모르겠냐? 자 여기서부터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되게 중요한 거라 시간 좀 천천히 투자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안 나가 볼 거예요 대신 오늘 숙제가 너무 적어서 쌤이 프린트 숙제 조금 더 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출력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습실로 바로 갖다 드릴 거예요 숙제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